자, 그럼 뉴스 3부터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 쇼핑이라고 뭐 유명한 우리나라 굴지의 유통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뭐 마트 등등 해갖고 매장을 무려 200개를 접는다면서요. 오프라인 매장을. 지금 로쇼, 롯데 쇼핑이 백화점, 마트, 슈퍼, 롭스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700여 개 전국에 매장이 있는데 이 중에 한 200군데는 아예 문을 닫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거죠. 네. 사실상 뭐 이거 예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도 뭐 아마존의 여풍으로 뭐 유명한 씨어스를 비롯한 유명한 네. 오프라인 매장들 운영하는 회사들이 다 도산해버리고 이런 것도 이제 이른바 아마존 이펙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큰 범주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근데 이제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한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2018년 4분기에는 순손실이 4,490억 정도였는데 적자 규모가 2배 이상 커진 1조 164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물론 분기당이에요, 이게? 예, 분기당인데 네. 이제 4분기 이제 회계연도 말이기 때문에 일시에 이제 그 단기 순손실이 영업이익 영업 손실이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회계 기준의 변화에 따른 이 장부상 손실이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마트와 슈퍼가 각각 230억, 430억의 적자를 냈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롭스 이런 데들도 이거 새로 추진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네. 1,090억 원 손실을 기록했는데 여기에다가 회계 기준을 변경하면서 이건 뭐 IFRS라고 이제 국제적인 회계 기준에 이렇게 맞춰라라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네. 회계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자가 매장 그러니까 롯데 쇼핑이 갖고 있는 자가 매장의 경우에는 만약에 자가 매장에서 손실을 봤다면 이거 10년치를 반영하고 네. 임차 매장은 그 남아 있는 계약 기간 잔여 기간 동안에 손실을 예상해서 한꺼번에 반영하게끔 돼 있는데 그 손실이 9천억 원 넘게 반영이 돼서 네. 합산하면 1조 원 넘게 단기 순손실을 봤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거죠. 물론 업계에서도 이 회계 기준의 변화에 따른 손실을 예상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롯데쇼핑이 작년 4분기에 그래도 한 천억 정도는 이익 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아, 그래요? 예, 추정을 이제 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이 그 단기 순손실의 반영이 워낙 컸다라는 부분을 이제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롯데쇼핑이라는 회사에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 백화점, 마트, 슈퍼, 롭스, 이커머스 이렇게 다섯 개 사업부가 있는데 네. 돈을 버는 건 백화점 자체 하나 요것만 이제 돈을 좀 벌고 마트 같은 돈을 못 벌어요? 전혀 뭐 적자가 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롯데쇼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통업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데 이런 이제 회계상의 어떤 단기 순손실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입니다만은 롯데쇼핑의 가장 큰 문제는 매출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매출이 줄고 있다. 예, 2016년대 롯데쇼핑의 매출이 22조 9,760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7년도에 17조 9,260억 그리고 2018년도에 17조 8,200억 정도 그리고 작년에는 17조 6,300억으로 매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장사를 한번 해보시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익은 다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투자를 좀 했다든지 아니면 그 종업원들에 대한 뭐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좀 일시적으로 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 아이템에 대한 마진이 좀 준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네. 매출이 이렇게 쭉 추세적으로 줄면은 이거는 정말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의도에 우리가 무슨 해장국집을 하나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작년에는 뭐 한 달에 1매출이라고 1매 기준으로 하루에 한 300만 원 매출했는데 올해는 추세적으로 보니까 200만 원 그 지난달에 200만 원 있고 이번 달에는 180만 원이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문제죠. 그러면 자꾸 주인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다른 가게도 그런가? 아, 실제로 그래요. 네네. 그래서 다른 가게들도 그렇다고 이제 위안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적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오프라인을 주로 하는 유통업체들이 대체로 그런 네.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구조조정을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 아니겠나. 200개를 이제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롯데리츠가 상장됐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유동화를 하면서 여유자금 확보해서 새로운 사업 권역으로
이제 돌파구를 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롯데숍 롯데그룹에서 올해가 되게 중요한 게 네. 롯데 호텔 호텔 롯데의 상장권이 걸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재무구조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호텔 롯데의 어떤 그 상장에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아, 호텔 롯데는 아직 상장 안 했죠. 상장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롯데그룹의 전통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급여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아요. 다른 네. 그룹에 대그룹에 비하면 그렇지만 구조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오너들 있잖아요. 야, 월급 조금이잖아. 너 안 자르잖니, 내가. 네네. 이런 몇몇 그룹 칼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그 그룹 칼라를 갖고 있는 롯데그룹인데 이렇게 해서 될 일인지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반성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롯데그룹을 어제도 이제 그 저녁에 한투증권의 박소연 부장하고 얘기를 한 시간 가까이 했습니다만 그분이 그러더군요. 롯데그룹을 잘 봐라. 롯데그룹을. 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게요. 저희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 텐데 롯데쇼핑의 10년짜리 차트입니다. 보이시죠? 아, 쭉 또 흘러내리네요. 네. 거의 한 번도 규모 있는 반등 없이 계속해서 빠지죠. 예. 그런데 저 무렵에도 저 10년 전에도 롯데쇼핑을 산 분들이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자산 가치를 봐라. 네. 저 회사의 그 땅만 보더라도 그거 땅하고 지분 가치 뭐 이런 것들 이거 시청 넘는다 뭐 이런 아니 당연하죠. 네. 롯데쇼핑이 또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계열사들이 롯데리아도 있고요. 네. 또 그 저 있었던 유니클로 뭐 이런 것들도 다 갑자기 쇼 얘기를 하세요. 롯데쇼핑 집이 하나씩 다 있지. 네?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샀는데 이 보세요. 매출이 줄는 구간에서는 어쩔 수 유통업체가 네. 주가가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세계적인 추세, 아마존과 네네. 시어스의 관계, 뭐 이런.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거의 4분의 1 토막이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인 자산주인데 월마트가 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라인 쪽에 아마존과 월마트가 이제 공존하는 시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과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업을 유지 혹은 확대해 나가고 다시 이익을 내는 회사로 변신할 수 있는지 롯데쇼핑의 주가를 보면서 한번 가늠자로 삼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끔 그 야, 이 회사는 자산만 해도 이 주가는 훨씬 넘어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하는데 네. 그게 주식 주가가 오를 만한 근거가 되는 건 아니군요. 그런 얘기들이 언젠가 과연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가.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가치는 굉장히 좋은데 매출이 줄다든지 성장을 못하고 있는 국면에서 어쨌든 그 그렇죠. 주가 떨어질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첫 번째 뉴스로 롯데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코로나19 일본 내에서 첫 사망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 외국에서 사망자 나오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었었는데 예. 일본에서 결국 이제 발생을 했네요. 그 우리 곽상준 부지점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중국에서 외국인이 코로나19로 사망하게 되면 그건 좀 심각한다. 근데 그게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 일본에서 이제 숨진 사람이 80대 여성인데 네. 사망한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사망한 다음에 아 코로나19에 네. 감염됐구나. 네. 그래서 네. 지난 1일에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는데 6일 날 네. 호흡 상태가 악화돼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졌고 12일 그저께죠. 상태가 더욱 나빠져서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13일 어제 사망을 했는데 네. 이후에 검사 결과를 보니까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뭐가 느낌이 안 오십니까? 지금 일본이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아니,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지. 네. 네? 일단 이 사람이 왜 병원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긴급하게 가토 후생 노동상이 기자들한테 뭐라냐. 국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감안해 역학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아, 시작한다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일본의 어떤 이 그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조치 중에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게 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이 격리 문제잖아요. 여기에 이제 집단 발병을 했는데 어제도 감염자 44명이 추가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당초 오는 19일까지 승객 승무원들을 선상 격리하겠다 이렇게 일본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 두나 어떡하겠냐. 여기서 사망자가 막 속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제적으로. 그래서 고령자를 우선 하선시키게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를 처리하는 일본 정부. 제가 뭐 일본 정부에 대해서 뭐 특별히 찍어서 뭐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치, 이런 상황을 만약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허둥대고 이렇게 돼 있는 조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상상을 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게요. 이 유람선에 승객 9분, 승무원 5분, 14분의 한국인이 여기 탑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냥 일본 사람들 손에 그냥 조치를 맡기겠냐. 이게 우리 국민 아닙니까? 물론 이제 배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건강상태 확인하고 의료용품 생필품들 지원하고 있다라고 우리 정부가 밝히고는 있는데 과연 이 상태로 그냥 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어제 이제 중국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환자 기준으로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10배 이상 수직 상승을 한 상황과 더불어서 외국에서 첫 간접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도 물론 80세 고령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 외에 다른 데 간 적이 없는데 없죠. 감염이 됐다는 것은 일본 내에서 감염된 당연하죠.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저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어제 그제는 상당히 완화됐었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뭐 추가 감염자도 안 나왔고 또 세 분이 걸어서 이제 하고 또 어제도 이제 더 라이브에서 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아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조만간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이제 좀 느슨해지네. 좀 이제 별 걱정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또 전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크루즈선에 갇혀있는 어찌 보면 갇혀있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분들도 답답하실까 생각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받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이 트럼프가 연준 이사 후보 지명을 했는데 지금 이게 상원에서 아무래도 통과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곽상준 부지점장이 오시면 미국 시장 브리핑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어제 새벽에 이제 미국 주식을 보는데 플러스 권역에서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확인하고 또 잤거든요. 아침에는 속보를 보니까 하락 반전해 버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들을 들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한 걱정 이거고 또 하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디 셀런이라는 연준 이사 후보입니다. 트럼프, 주디 셀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 이제 캠프의 경제참모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이제 새로운 이제 공석 중인 연준 이사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청문회를 해서 상원에서 인준을 해야 되는데요. 인준 절차가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한 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트럼프와 인연을 맺기 전에는 뭘 주장했던 사람이냐면 1971년 닉슨 대통령 때 폐기된 것 중에 뭐가 있죠? 근본이제가 있잖아요. 이 근본이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네. 근본이 굉장히 이색적인 주장. 지금 71년도에 폐기가 돼가지고 근본이제 제도란 뭐예요? 그 연준에 통화를, 있는 금만큼만 화폐 발행하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근본이제인데 지금 그거 폐기한 지가 지금 50년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강력한 저금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뭔 생각이 있나 이렇게 이제 그 상원 의원들이 생각하고 학계에서도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끔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서 연준의 정치적인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후보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네. 참고로 연준 의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러면 2022년에 연준 의장 임기가 만료가 돼요.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날 47대 대통령이 된다면 당연히 바꾸려고 하겠죠. 바꿀 때에 새로운 연준의 수장 의장으로서 이 주디 셀런을 지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연준 의장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공화당 의원마저도 야 이게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문회를 진행해서 인준을 하는 게 공화당 미국 상원의 미 의회 상원의 은행 위원회인데 여기 네. 구성 멤버를 보면 공화당 출신 의원이 13명이고 민주당이 12명입니다. 근데 과반수를 해야 되니까 공화당이 전원 찬성을 해야 되죠. 민주당에서는 전원 반대가 확실치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화당 의원이 한 명만 전원 넘어가면 인준이 안 되는 상황인데 공교롭게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이 나 회의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화당 소속의 펜실바니아 지역구의 팻 투미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발언이 나왔어요. 매우 위험한 길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셀턴 후보가 통화정책으로 달러와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했고 리처드 셀비라고 알래스카 의원도 우려스럽다 딱 한마디를 하고 퇴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상원에서도 전통적인 공화당 의원들의 개념에는 맞지 않는 그런 후보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네. 만약에 이게 인준이 안 됐다. 자 이제 선거 전입니다. 그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지목된 이 후보가 자격 미달로 낙마를 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경제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반대가 이제 있다라는 게 이제 네네. 상징성을 갖고 되겠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미국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걱정스러운. 그래서 이 연준 이사 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네. 무려요 법적 임기가 14년입니다. 법적으로 14년이요? 연준 이사가. 야, 네. 진짜. 네. 그 정도로 왜냐하면 14년의 임기를 주는 거는 네. 정권에 관계없이 정권은 최대 8년 아니겠어요? 정권에 관계없이 이 중요한 통화 정책을 책임지고 하라는 네네. 어떤 그 정신의 반영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런 정치의 입김 그리고 대통령의 입김에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라고 염려되는 사람을 추천했고 향후에 어쩌면 이 사람이 연준의 수장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여야를 막론하고 걱정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주목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냉랭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준 의장은 연준 이사 중에서 뽑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 연준 의장은 임기가 4년인데요. 연준 네. 의장을 하게 되면 대체로 연준 그만두는군요. 이사로서의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저 집에 가겠습니다 네. 하는 게 이제 관례죠. 네. 그리고 이제 하고 싶 별로 이렇게 연준 의장까지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게 월급이 짜요. 연준 아 연준이 예를 들면 스타 경제학자일 가능성이 많고 네. 민간기구 가면 연봉이 5배, 10배씩 올라가기 하긴 연준 내 이사였다 이러면 뭐 네. 어마어마하게 받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냥 했으면 됐지. 내가 뭐 네. 14년까지 뭐 이거 별로 아.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럼 한 5년, 7년 하다 그만둔 사람도 많겠네요. 대부분 그래요. 아 그래요? 네.